요즘 여기저기서 칼부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가 강박해졌는데 왜 그런지, 가정의 문제인지, 나라가 문제인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지, 예, 호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신용 뭐 용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뭐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호신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는 뭐 스님이나 무속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오늘도 나기나타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칼을 들고 다니면 요즘은 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신고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 우리 선비들은 이런 청호금이라고 회태 지팡이든 이걸 개나리 보침에 꽂고 다니다가 이게 사랑방에 들어가면 옷도 걸어놓고 이랬는데, 이것도 그냥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나 무슨 여러분들이 산행을 갈 때 이렇게 짚고 다니면 아주 가벼우면서 동물을 방어할 수 있고, 동물을 또 요즘 뭐 산에 가면 들깨들도 많고 무리로 다니면서 사람을 물고 뭐 이런 게 있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검도를 할 때는 이렇게 뽑는데 뽑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적도, 만약에 범인들도 이거 들고 있으면 마음이 든다고 산에 밤에 이렇게 다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장도 권합니다. 뽑으면은 대나무도 베지고 다다미도 베지는, 검도를 할 수 있지만 짚고 다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든다는 호신형 꿈이 됩니다. 옛날에 삼행당 서산대사가 쓰는 겁니다.